예? 아유, 저희는 이런 거 안 드셔도 괜찮아요. 아니야, 아유, 저기... 그냥 받으래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큰며느리는 집안일 꼼꼼하게 잘 챙기고 더 알뜰하고 더 계획되게 살으라고 가계부를 골랐어. 아이고, 저런.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더 발전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이고, 아이고 얘. 사장이 꼭 사원한테 표짱짱 주는 거. 아, 저 그리고 그 작은 며느리는 그 상품권 가지고 출산용품 준비하는 데 썼으면 좋겠어. 아유, 아주머니 제 아기까지 생각해 주셨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참 좋은 선물 아주 많이 사오셨어요. 고맙소, 고마워. 형님, 안건 어르신께서 어머님 친구분한테는 꼼짝을 못하시네요. 학렬 따지다 보면 나이 어린 할머니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잖아. 지난해 어머니가 유산만 안 하셨으면 우리도 어린 삼촌이 생겼을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아니, 저 아주머니 진짜 세심하시고 교양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다섯 장이네. 아, 기왕 주실 거면 나도 동서하고 똑같은 상품권이나 주실 것이지. 아, 이런 건 집에도 여러 건 있잖아. 저 그럼 저하고 바꿀까요, 형님? 어? 정말? 그래. 박사. 아이고! 여기도 상품권 있네. 저기 여기 안에 상품권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 그거야 제가 눈치하고 느낌으로 확 감을 잡았죠. 저 사모님 꼼꼼한 성님 동창생 큰며느님한테 가게분만 주실 리가 없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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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담쟁이요, 여우, 여우. 이 동서 다시 원치, 원치. 어? 아유, 형님 그런 게 어딨어요? 한번 주시면 좋지. 아유, 안 돼, 안 돼, 물러, 물러, 빨리, 빨리, 빨리 물러. 아유, 이리 좀 물러. 아유, 나 가게방 필요해. 아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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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형님. 제가 상품권 5만원 빌려드리는 거야, 이게. 아이고, 아이고. 내가 동서를 으뜨다 먹었어. 신난다. 뭐요? 시방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겨? 아, 그러지 말고 덕보 자네가 향숙이한테 얘기를 좀 해봐. 아깐 조모님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향숙이야? 뼈대 있는 거 하면 좋아하시네. 그 닭뼈야, 강아지뼈야? 아, 그 뭐 없을 때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무튼 덕보 자네가 향숙이한테 내가 좀 요즘 용돈도 궁하고 먹고 살기가 그냥 아주 빠듯하다고 얘기를 좀 해봐. 그러지 말고 자네가 얘기해. 내가 정신 나갔어. 며느리 친구 붙잡고 그런 얘기하게. 이게 내가 두둑하게 받으면은 자네한테 한턱 쓸게요. 좀 부탁이야. 일 없어, 일 없어. 아니, 11년? 아니, 우리가 못 본 지가 벌써 그렇게 됐니? 이렇게 마주 앉아서 긴 시간 보낸 건 20년도 훨씬 넘었지. 네가 서울로 무작정 올라간 게 24살 때였잖아. 그랬었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내 인생은 다 사라진 것 같아. 아이고,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 행복에 겨웠지, 뭐. 행복? 행복? 드시마, 넌 행복이 뭐니? 응? 아, 뭐 행복이 뭐 별거 있니? 그냥 뭐 돈 쓸 만큼 있고 몸 건강하면 그게 행복이지. 그럼 드시미 넌 행복하니? 응? 얘가 왜 심각하게 무거운 소리만 할까? 너 네 남편하고 혹시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아유, 일은 무슨 아무것도 없어 얘. 그렇겠지. 네 남편처럼 그렇게 속 깊고 착하신 분이 또 어디 있어. 여전히 소설 쓰시지? 내가 읍내 나갈 때마다 그 서점에 가끔씩 들려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즘은 통 책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 그저 그렇지 뭐. 인기도 없는 책 내서 뭘 하니. 딴짓이나 안 하면 고맙지. 5년 전인가 장밋빛 노을인가 뭔가 그 책 낸 게 마지막이야. 아이고, 글 쓰는 게 쉬운 일이니 어디. 네가 내조 잘해드려. 그리고 얘
그 신현욱 씨 있지. 그분도 요즘 그 야생화 하원 뭐 한다고 아주 정신이 없으셔. 왜 두심이 너 갑자기 현욱 씨 얘기 꺼내니? 어머, 아이고, 네가 소설책 제목 장미 얘기 하니까 그랬나 보다. 아주 그건 그렇고, 예, 향수가 너 이왕 내려온 거 며칠 푹 쉬었다가 올라가. 며칠? 아니, 네 신랑은 어디서 자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 아버님 방에서 자면 되지. 우린 가끔씩 떨어져 자고 그러니까 괜찮아. 아이, 됐어, 얘. 내가 네 얼굴 보러 왔지. 뭐, 패 끼치러 왔니? 아유, 패는 무슨 패야. 우리 남편은 아버님하고 같이 자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왕 내려온 거 그냥 푹 쉬었다가 올라가. 알았지? 아이고, 아이고, 얘. 그리고 이렇게 비싼 옷을 이렇게 함부로 팽겨치르면 어떡하니? 얘, 두심아. 응? 지금 그거 보니까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다. 너 입을래? 어머, 얘. 아유, 이렇게 비싼 걸 내가 어떻게 입어? 아유, 그러지 말고 한번 입어봐. 너한테 아주 잘 맞을 것 같다. 아이고, 괜찮대도 그러네. 아이고, 나 안 입을래. 아이고, 어머. 아이고. 어, 네 옷이다, 이거. 너한테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너 입어, 이거. 아유, 어? 아이, 근데 아유, 시골에서 이런 거 입고 다닐 때도 없어. 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입어. 근데 얘 이렇게 어, 골치니까 너무 이쁘다. 내가 꼭 사모님이라도 된 거 같다. 아, 저기요, 저거니. 아이고, 어르신 벌써 가시게요? 뭐 집에 일도 좀 있고. 아, 내가 없어야 조모님께서 편히 계실 거 아니요? 아유,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더 노시다 가세요. 저 아버님, 오랜만에 온 제 친구 며칠 푹 쉬었다 가도 괜찮겠죠? 아, 그저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히 지내셔. 저 앞골 어르신도 저녁진지 저희 집에서 같이 드시죠. 아, 그래요? 아, 그럼 이따가 갔다가 또 와야 되겠구만. 어? 아, 저기 딱 봐. 자잘한 주책 바가지 같습니다. 아이고, 형부터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장, 하원 나가나? 아이고, 동갑이 오세요. 잘해요, 어쩐 일이야? 응? 야,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 응? 아니, 다르긴 뭐가 달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게야? 자기는 좀 화한 일도 별로 없는데 저희들끼리 나와볼게요. 예, 예, 아버지. 그 자유하고 저하고 그, 둘이서 충분히. 그, 그래, 나이 먹으면 뭐 자꾸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지. 아니, 저, 그나저나 재수 씨는 집에 안 계시나? 아니, 저 천평이 없고 잠깐 바람쐬러 나갔어. 근데 그, 왜 묻는 겨? 아니, 재수 씨 계시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없잖아. 그런 얘기라니? 무슨 얘기 말이야? 아, 자네 옛날에 그 향수 씨 좋아했었잖아. 자네 아버님 하시던 그 장미 그 화원에서 노상 장미 꺾어다 바치셨잖아. 뭐요? 아, 이 사람 왜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언제 있다고 해도 캐캐 묵은 옛날 이 얘기라 기억도 안 나. 그런데 여전하시지? 참 미인이셨잖아. 나 궁금하면 가서 한번 보든가. 야, 이 사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이요. 모여서 할 얘기가 그렇게 없나? 잘났네, 잘났어. 누구야? 아, 누가 들어왔어? 그래, 형님. 응? 진짜 그러지 말고 한번 가보자니까. 아, 세월이 흘렀는데 어때? 아, 그리고 나이 먹어서 참 한번 만나보는 것도 그 기분 썰썰할 거야. 아, 그치, 그만 좀 해. 이제 보니까 이 사람도 올리러 왔구만. 이게 참...